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 빚을 갚으려고 너희들을 판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팔렸으며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 허물로 인해서이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구하기에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느냐? 보아라. 내가 꾸짖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며 강이 사막이 된다. 물고기들은 물이 없어서 죽고 썩어서 악취를 낼 것이다. 나는 하늘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며 거친 배처럼 만들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달아 없어지고 좀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누가 여호와의 종에게 복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자신의 불로 몸을 데우나 내게서 받을 것은 이러하니 너희가 큰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다.